안녕하세요. 오늘 이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은 신비의 약효를 가지고 있는 이 천년초 아름다운 그 꽃입니다. 지난번 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 많이 피고 또 일부는 지고 아직은 또그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운 그 꽃망울들 피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. 이 천년초는 월동이 가능해서 밖에 또 노지에서도 키울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한 그런 그 식물입니다. 그래서 이 천년초는 또 오래오래 키우면서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진 그런 그 선인장이라 건강을 챙기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인장인데요. 지난번 그 영상 올린 이후에 많이 또 꽃들이 피고 아직도 새그 꽃망울들이 많이 맺어 있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. 지금 그 노란색 꽃이 굉장히 이쁜데요.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그 노란색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꽃입니다. 아마 이 선인장 그꿀 향기 또꿀 때문인지 지금 꿀벌들 조금 전에는 아주 큰 꿀벌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. 작은 꿀벌에서부터 큰그벌또 이런 것들이 와서 꿀을 채취하느라고 바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 천년초는 열매와 뿌리 또 줄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식용 가능하고 좋은 그약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천년초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된 것은 산삼에 비유해서 태삼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이 천년초라고 하는데요. 이 천년초의 그 꽃도 마치 이렇게 가까이서 잡으니까 연꽃 같기도 할 정도로 꽃이 매우 아름다운 그런 그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핀 것들은 벌써 이렇게 시드는 중에 있고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피어서 약간 시들면서 변하고 있고 그 밑에는 벌써 피고 수축되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열매로 열리게 될 텐데요. 또 열매가 열리면 또 열매로도 그 천년초의 효능을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밑에도 이렇게 피어 있고 아직은 또 피지 않은 이런 그새그 꽃망울들도 있는데요. 이 천년초에 좋은 그 약효를 알아서인지 벌써 그 천년초에 먼저 시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면 이 동물일 것 같은데요. 이 다람쥐일지 또 아니면 작은 다른 곤충일지 그새그 잎을 벌써 그 시식을 했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새로 나서 좀그 위에는 그 피치명이 가시로 변하지 않고 부드러운 순인데 벌써 이렇게 먼저 시식을 했습니다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뿡 뚫려 있고 밑에도 부분 부분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데요. 아마 이 신비의 약효를 가진 천년초로 알고 벌써 와서 시식을 한것 같습니다. 이 천년초는 제일 큰그 효능을 가진 게 암에 대한 그 효능이라고 합니다. 암에 대한 그 암세포를 무력화하고 또 암을 억제시키면서 멈추게 한다고 하는데요. 또 암에 대한 그만큼 좋은 그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이 천년초 속에는 그 칼슘의 그 보고라고 할 만큼 다량의 그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 또 치아 건강 이런 데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이 천년초는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다량의 그 비타민 C 때문인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.
그리고 신경통, 또 관절염, 기관지, 천식, 갑상선, 또 백혈액, 이런 그런데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진 게이 천년초호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기관지, 천식, 급성세균, 또이 선인장은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도 그 치료할 때 좋은 그 치료제로서도 선인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1000가지 이상의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천년초 꽃 피고 또 변하는 과정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이 천년초는 또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좀 공간이 있는 곳이나 또 정원기둥이 이 공간이 있으면은 키우면서 이 천년초의 아름다운 꽃도 보고 좋은 약효도 얻으면서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아름다운 그 천년초 꽃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